네, 계속되는 비 소식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죠. 지금 보시는 건 오늘 강릉의 모습입니다. 장맛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무지개가 떠올라 파란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. 아쉽게도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경북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예상 강우량은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, 충남에 100mm 이상, 서울 등 수도권에 20에서 60mm가량이 되겠습니다. 전국 곳곳에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찜통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. 오늘 광주 등 전남권은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요. 경기 남부 등 중부지방 곳곳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데요.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 아침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안가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.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25도로 열대가 나타나겠고 서울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,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일요일 아침 사이 남부지방도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. 다음 주까지도 비가 강약을 반복해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